안녕하세요. 예. 네, 오마이 뉴스에서 다녀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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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편하게 대화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막 달려왔어요. 아침 일찍. 가운데 앉으세요. 예. 부모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네. 자, 저희가 이 방송 전 세계 125개국에서 생중계로 지금 다 방송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서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예. 자, 먼저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예.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오마이뉴스 TV를 시청하시는 전국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대한민국 대구 광역시 북구월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기호 1번 양명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자, 저희가 바로 질문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언론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 홍일학 후보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보이는 것 같죠. 네. 예, 예.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늦게 우리 같은 북구 지역이지만 네. 또 이게 1996년부터 북구 갑을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전에는 네. 하나의 선거구였는데 조금 이제 남쪽에 살다 보니까 이쪽 분들하고 어떤 인적 교류가 조금 그 약했던 건 사실이고 네. 또 새누리당이 또 그 공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을 좀 짜증나게 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버릇 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여론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만 정말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지역을 좀 잘 알고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누구이냐. 네. 뭐 우리가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20대 국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다. 네. 지금은 감정이 앞서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체성 그러한 부분에서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저는 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북구가 네. 그 청년 장애인 지역으로 하면서 북구에 있던 북구 갑에 을에 있던 6명의 후보들이 모두 예. 공천이 배제되고 그 우리 양 후보님이 북구 갑 을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이 조금 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게 우선 추천이라는 것이 뭐 새누리당 당은 당규에 그 예. 있는 그러한 뭐 그 추천 제도이고 아마 당에서도 인재를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를 고민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뭐 이게 뭐 많은 이야기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일부 있지만 제가 다 밝힐 수는 없는데 북구 갑과 북구 을을 3월 20일 동시에 공천 발표를 하면서 제가 그 여론조사상으로 그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 갑 경선자 명단에서 빠지고 그날 동시에 북구을을 장애인 청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했단 말씀이에요. 네. 예, 거기에서 함축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인재의 그런 배치 뭐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말씀 그대로 지금 6분의 경선자들이 치열하게 경선을 한 건 사실이고 그분들에게 저도 이렇게 되니까 뭐 솔직히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송구한 마음이 있고 또 그분들이 뭐 저로 인해서 기회를 박탈당하면 다른 역할로 이 나라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네. 솔직히 좀 뭐 미안한 마음 없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있군요. 야, 그렇죠. 저희가 예. 이를테면 지금 앞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말씀 네. 주셨는데요. 지역을 좀 다녀보시면 이번 공천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19대 때는 사실 새누리당 싹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김부겸 또 홍일학 이렇게 두 후보가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또 다른 차이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예, 동네에서 뭐 동네 분들이 하는 말씀이 왜 이리 늦게 왔느냐. 예. 그리고 아직까지 화가 많이 나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듣고 있고요.
화나 있다는 게 어떤 공천 갈 때 공천 과정에 네. 좀 짜증나게 했던 부분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무시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경선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화가 덜 풀렸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뭐 화는 화고 또 뭐 정치는 뭐 무관심이나 너무 또 과도한 관심도 부담스럽지만 네. 또 무책임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니까 뭐 지금 우리의 문제 그리고 미래를 위한 문제를 생각할 때 과연 뭐 참 이 정부를 잘 도와서 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풀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면서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데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은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예, 예. 아, 언제 찍으신 건지 궁금해서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 대구 시의원 하던 때, 대구 시의원을 하던 때,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대통령님 되신 다음에 아니요, 대통령님 후보... 되시기 전에. 대통령님이 되시기 전에 네. 새누리당의 그 당시에 최고 대표를 대표를 하실 때인가 아마 그럴 점이라고 비상대책위원장 뭐 아니요 비상대책위원장 하시기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찍은 그 플래카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플래카드를 갑자기 오늘 교체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반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아직까지 예예 예. 네. 정말 절실하게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 안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달라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남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 2년 정말 잘 보내야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네. 정말 그 잘 그 우리가 국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러한 네. 의지 그리고 경제와 안보 문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반드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후보이다 네. 예 그러한 의미에서 예, 교체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예. 또 그 사실 양명모 후보라고 하면은 대구시의회 의원을 두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북가에 계시다가 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 또 짧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힘들어요. 예, 제가 그 주로 관변 단체 이러한 활동 북구 전체가 모이는 자리는 많이 나타나서 앞에서 이거 활동하는 분들이 좀 압니다만은 이 뭐 선거라는 것은 우리 일반 주민들의 네. 예, 그 지지와 성원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정말 그 저를 알리기에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런 뭐 생각이고 또 저를 아는 분들이 또 뭐 저를 평가하는 부분을 많이 전달을 하고 간접 전달 직접 전달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간접 전달 속도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다 그렇게 봐서 충분히 이것은 뭐 극복이 아니라 뭐 예 충분히 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보면은 예 100m 달리기 말고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명함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뭐 장애인 청년 우선 추천 지역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장애인이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고 이제 100m 달리기 빼고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에 제가 좀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 앞에서 100m 달리기를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 네. 열심히 뛰은 적이 있어요. 그때 스코어가 29초였어요. 오, 아주 잘 뛴 거예요. 네. 그러했는데 그래가 이제 이번에 참 제가 장애인 대우 한번 톡톡하게 받았다. 뭐 어떻든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대게다가 일부 뭐 그걸 격려성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약간의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수적인 네.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대구시의회에서 뭐 첨단으로 복합단 유치위원장이나 건설환경위원장이나 또 대구의 문제가 되는 치수원 이전 대구민 민간협의 위원장이나 많은 일에 관여를 해왔고 나름 최선을 다해왔으니까 일을 시키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한 부분을 뭐 조금 드러낸 예, 그러한 것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제 자, 국회로 가시면 예. 이게 또 뭐 지역 정치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적 의제 아젠다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네. 후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새로워져야 된다. 계속 이대로 뭐 이 색깔로 계속 가거나 더 나태해지면 정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제는 다시 뛰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져야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 발전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보건의료계에서 우리 대구에서도 뭐 그 의료산업, 대구에 이제 우리 뭐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좀 우리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의료산업을 대구에 활성화시키는 이 투트랙을 가지고 좀 중심적인 역할을 좀 오래 해왔으니까 저는 일단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제도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지금 뭐 의사회,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회 다 거대한 이익단체들인데 그 이익단체들이 실제로 중앙에서는 밥그릇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이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이제는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허심탄회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건의료 재정 절감에도 기여를 하면서 보건의료의 질도 높이고 국민의 편의성도 높이는 네. 이러한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야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했을 때 그 힐러리 여사가 그 보건의료 계획 추진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인가 하던 그러한 게 있었는데 의료의 양극화 징후가 지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한 거를 이제 국민 중심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금 국민 개보험에 이러한 취지에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데 제가 좀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예, 의료 공공성, 예, 공공성도 건전한 의료 산업도 지금 수출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건전한 의료 산업도 활성화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끝으로 저희 카메라를 보시고요. 예. 지지 우선할까요? 투표 독려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건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우리 북구월 유권자님들이시니까 북구월 유권자 여러분 공천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짜증이 많이 나게 했는데 대해서 제가 출마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참 어렵게 뽑힌 저 역시 공천자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우리 대구를 예, 좀 성공시대를 만들어내고 우리 지금 좀 노후화되어 있고 모든 데서 경쟁력이 처지고 있는 이 북구를 재창조하는 데 양민모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일을 하기에 어떠한 후보가 적합한지를 우리 유권자님들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고 저 기호 1번 양명모가 우리 주민들을 잘 받들면서 지역의 일, 나라의 일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후보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네.